전에 눈물이 날 가두기 전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TV를 보실 때는 이렇게 먼저 손재씨 나오셨다가 제가 인사 한번 하고 쫙 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나비가 우리는 나비가 사랑에 물어버린 나비가 이제는 나비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비가 떠나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가 저희 뒤에요. 우리는 나미카 사랑이 물어버린 나미카 이제는 나미카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미카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끝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멋진 영광스러운 무대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동서 새마을금고 1조원 달성 이게 말이 되는가 사실은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앞으로도 MG 새마을금고 여러분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다고 제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께 완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노래가 한 곡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이 노래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이 서지호잖아요. 네, 여러분 편히 앉아서 들으시라고 노래 제목을 안지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네, 따뜻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앉지요 힘든 그대 편히 앉지요 당신만의 의자가 돼줄게 당신만의 베개가 돼줄게 스리스쳐 숨쳐만 보다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다가가는 나를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저의 핑계를 대면서 한번 더!
누나 잘한다. 서지영. 누나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동대문 가서 옷을 또 새로 한번 했디야. 돈을 돈 80만 원 주고 새로 맞췄디야 의상.